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말씀 레위기서 1장 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1장 9절 그 대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대장과 예물들 숫소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내장이라는 것은 가축 속에 있던 가축이 되기 전에는 들짐승이었습니다. 야생동물이었습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가축이고 또 육축이고 또 생축이라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이스라엘 육축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면적으로 율법에 있을 때 그런 육축을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육축을 그 성경에서 밑에서 관주에 뜻풀이를 해놓은 걸 보니까 참 너무도 어이없는 육축을 말하더라고요. 그건 그때 당시에 애굽 나라의 육축, 그러니까 소, 말, 돼지, 개, 닭, 요렇게 그 육축을 보고 성경 밑에 있는 그걸 풀이해 놓은 그런 육축을 보고 참 그걸 어떻게 참 우리가 봐야 될까? 성경을 번역하는 데에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또 그렇게 뜻풀이를 했는데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인데 이것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안에 표면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는 그것도 다 야생동물이었던 들짐승이었던 그런 모습 여기에서 지금 레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는 우리 세상에는 크게 따지면 두 종류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표면적인 이방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면적으로 과거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말한 가축, 생축, 육축 중에 하나님 안에서 지금 소로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라는 것은 봉사와 충성, 힘을 상징하죠.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가축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그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이 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숫송아지의
번제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그 내장, 그 속에 뭘, 내장이라는 것은 입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뭘 먹고 그걸 소화를 시키고 이제 육신의 오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표현을 하죠. 음식을 먹으면 곱게 곱게 씹어서 먹어야 몸에 영양가가 전달이 되고 건강해진다. 그러한 그 소고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소는 또 위가 네 개가 있죠. 되새김질을 하죠. 구별되고 굽이 갈라지고 땅을 딛고 있지만은 땅을 딛고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인간의 본성과 본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아니라 그런 육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고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이 소의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소화시키고 그 다 쓰여졌던 그 내장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다 이루신 그 모습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던 예수님의 육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된다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마음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반 동안을 사시면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항상 쟁론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아버지를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지만은 신성의 모습으로 그들에 대해 한 것이 아니라 인성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것을 해결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내장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33년 6개월을 사신 그 마지막까지 온전히 그 내장까지도 깨끗이 내장과 정갱이를 정갱이는 다리입니다. 정갱이는 옛날 표현이고 오늘날 말하면 다리입니다.
무릎과 발목 사이에 있는 다리. 다리는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내장과 그 정경이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율법에 있을 때의 물, 율법에 있을 때의 물이 있고 은혜에 있을 때의 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번제이기 때문에, 번제고 소의 번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율법에 있을 때, 아직 율법에 완성하기 전,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장과 그 다리를 물로 씻으라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사,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백성, 우리 이스라엘 자손, 그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지키지 못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의 죄,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 사람의 모습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가 성경에서 말하지만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은 외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어도 그가 내적으로는 율법에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자기 자신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번제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장,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백성의 율법에 있었을 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율법에 있을 때는 행위 언약 안에 있지만은 지금은 은혜 언약에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당연히 되죠. 지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일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 섭리 가운데 표면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이면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표면적인 그 예루살렘 그곳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금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우리의 제사장의 모습이 지금 표면적인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이제 저희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 아직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새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지만 우리 속 한편에는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 육체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절을 보면은 이제 그 번제지만은 양과 염소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전부 가죽 외에 모든 재물의 모든 것을 단위에 번제단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어디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가져야 했던 그 휘장이 찢겨지고 이제 모두가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곳 지금은 그 하나님이 표면적으로는 그때 당시 율법에 있을 당시에는 한 곳에 정해 주셔서 그 모리아 산 그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수르바벨 성전인데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예서족 속에 의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헤롯 성전으로 크고 넓고 화려하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우림과 투명을 통해서 그 제3성전 예수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룬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드림 하나님 앞에 자기는 화제 불로 태워서는 모든 재물이 다 태워지고 재만 남는 성경에서 회개할 때 그러죠. 죄 가운데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구원자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가까워지고 하나가 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 기쁨과 즐거움, 만족하는 이런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에 번지면 흠없는 수컷으로 들을지. 만일 여기에서는 지금 번제인데 이것도 번제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소의 번제이고 오늘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번제. 양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고 염소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양과 염소가 하나에 있습니다. 한 목자 안에 한 목자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모습은 희생과 순종의 모습이요. 이 염소의 모습은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자의 목자가 원하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양의 모습이 있고 이 염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양의 모습은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이지만 이 염소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그러한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드려지는 번제, 흠 없는 수컷, 흠이 없다.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기본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흠 있고 점 있는 흠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점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흠 없고 점 없는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 염소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하다 있습니다. 왜? 우리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했거든요. 좌우로 우리가 양을 가지고 양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순종과 희생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이 옛사람의 영역이 있지만은 이 염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람의 본성과 본능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이러한 의의 병기로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중단된 그러한 모습. 그러다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지만 이제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로 인가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또 어린 양 세례 요한을 보라 새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사하죠.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임하심을 보는 함께하는 그러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과 은혜의 그 중간의 역할을, 다리의 역할을 했던,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던 그런 엘리야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흠없는 수컷으로, 수컷 남자 수컷, 이것은 시가 있다, 이것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꽃, 이것이 바로 뭐 암컷과 여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성경에서 말하는 암컷과 여자의 모습,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땅에 사는 존재밖에, 이 세상 아직도 이방인의 모습과 아직도 일반 동물의 모습은 이 땅밖에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영원하고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노래하고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한 세상의 임시적인 상태를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너희는 그러한 이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육신의 것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과 본능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희를 너희의 그 부족한 모습,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모습,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그래서 아까 제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제밖에 남지 않는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다리의 꽃이 쏙 빠지고,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에게 보여주고 나를 인도하고, 그 사는 모습이, 그것이 온전한 여기서 말하는 수컷 남자,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진 사람은 행복이죠. 육신도 그러잖아요. 11절에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가 단 북편에서, 북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에레미야에서도 그러지만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당시에는 바벨론의 세력, 아수르의 세력이었던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새롭게 바벨론으로 변화돼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북쪽은 차가운 세력. 우리도 북쪽은 축쪽. 그런 북쪽에 그러한 차가운, 그러한 강대한, 그러한 바벨론의 세력을 통해서 지금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태양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둠이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다는 것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모습에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늘의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북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북쪽에서 죽어주신 양과 염소의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 여호와라는 것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것을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열두 지파의 하나님 앞에 시험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이것이 참 구원이요 이것이 참 하늘의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앞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자손은 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아론의 자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부자관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막청이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됐던 것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해서 다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하늘의 씨, 영원한 씨, 신의 씨,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져. 심어졌는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여기서 지금 번제지만은 이 양과 염소의 모습은 성화구원의 모습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염소의 모습을 염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염소의 제물을 드리고 염소의 예물을 드리고 이 양의 모습, 양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목자에 의해서 길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그러한 아론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생각이 뭔가를 우리들이 알고 살아갈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타는 그 피 양과 염소의 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예표를 하죠. 아버지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백두였던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여러 나라 중에 나라의 아버지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랬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이라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그때 나라에 통치했던 그 나라 헬라나라 로마나라 세상을 통치했던 66의 나라를 통치했던 그러한 것이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 것을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왕중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 그 피 그 생명 피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호흡을 할 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너희를 위한 나의 너희를 위한 나의 몸 너희를 위해 흘린 바 나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는 한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이런 양과 염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